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또 휴일 또 이렇게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또, 또 경산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또 일이 나가면서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현재 경산 쪽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길이고요. 예, 오늘은 그래도 오늘 휴일이고 이래서 그래도 차량은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아마 조금씩 몇 대가 보이고 있네요. 예,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 아주 맑고 활짝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밖에는 바람이 조금 불고 있네요. 아마 오늘 또 미세먼지가 조금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주 좋고 그렇네요. 근데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걱정이 조금 되기는 됩니다. 제 뒤에도 제처럼 제 차처럼 투싼이 뒤에 따라오고 있네요. 저는 색깔이 검은색인지 모르겠지만 예, 열심히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블랙. 블랙인지 모르겠네요. 예. 반대쪽에도 지금 보니까 차량이 조금 보이고 있네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교통량이 많이는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 반대쪽이 대구 한의대 본관이고요. 예, 대구 한의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환창하고 맑고 아주 좋네요. 그렇지만은 바람이 조금씩 조금 불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여기는 대구 한의대 입구 내거리, 대구 한의대 입구 내거리입니다. 입구 내거리 지금 또 이렇게 지금 또 통행을 하고 있고요. 블랙. 예, 저기 건너편이 대구 한의대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예, 저기가 대구 한의대 본관 이렇게 학교가 다 있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아주 좋고 맑고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또 가는 동안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열심히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구 한의대 입구 내거리를 지나서 지금 또 그래도 여기 오니까 좀 차량들이 조금 많이 보이네요. 저기 보사 코치인지 무슨 코치인지 모르겠는데 코치 활짝하게 피어가 있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래도 바깥 활동하는 분들이 또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밖에는 날씨가 바람이 또 불고 있고 그렇네요. 그래도 뭐 바깥 활동하는 데는 뭐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예, 이제 대구 여기에는 경산 인터불구 골프장 입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식당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손님들이 오늘 공휴일이고 이러니까 오늘 또 여기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보이네요. 예, 여기 오니까 여기는 또 차량들이 많이 더 보이네요.
아까 제가 왔는데 이거는 차가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또 교통량이 조금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여기서 우회전을 하니까 얘는 그래도 또 차량들은 많이 보이지 않네요. 예, 경산 버스가 보입니다. 버스가 보이고요. 여기는 전부 다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그렇습니다. 정면에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래도 요즘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주택에 단독주택 이런 데 그래도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사람은 허를 빗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이 좋고 그렇네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참 바깥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네요. 예, 하늘에는 아직 뭐 푸르고 맑고 아주 좋습니다. 요즘 경산 버스도 색깔이 여러 가지입니다. 노란색 뭐 이런 게 노란 차들도 있고 그렇네요. 요즘은 사람들이 승객들이 많이 없으니까 거의 뭐 차량들을 큰 4시 뭐 5인승 이런 거는 거의 또 많이 차량들이 많이 줄고 그리고 또 그래도 또 그런 큰 차들은 뭐 45인승이나 48인 45인승입니까? 그런 차들은 대본다 보면 또 사람들 많이 또 승객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많이 또 배차가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이 없는 때는 또20뭐 5인승 이런 차들이 주로 또 댕기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또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벚꽃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피고 있네요. 벌써 벚꽃이 피고 있네요, 지금. 원래는 벚꽃이 좀 빨리 좀 피는 것 같습니다. 예쁘고 맞죠? 대답을 하시오. 예, 벚꽃이 맞답니다. 예, 여기도 맹 마찬가지. 여기도 양쪽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또 이렇게 보이네요. 예, 주행 영상 겸 이게 불법 주정차 이런 거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골목 쪽에도 보면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또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이구, 여기는 또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이고, 여기는 또 불법 주정차가 오늘 또 공휴일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또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이런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모든 차량들의 운행에 또 방해가 되고 교통에도 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여기는 경북 경산시 사동입니다. 경북 경산시 사동이고요. 저는 이제 또 사동에서 사동 섬당으로 해서 저쪽으로 또그 경동 쪽으로 해서 거래 가도록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또 이렇게 많은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은행, 그리고 또 마트, 그리고 또 대형 이렇게 또
대형마트는 그렇게 큰 마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마트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 날씨가 아주 맑고 화창하고 좋습니다. 이거 여름쯤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나갈지도 모르겠고 어디 나갈라 해도 겁이 나서 어디 뭐 외출도 걔도 못 하고 그런 거 같네요. 아, 주말에도 좀 예, 공휴일 있는데도 가는 기관에서 또 여기 나와가지고 불법 자동차 단속을 또 해야 되지 않겠나 해줬으면은 그래도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진짜 불법 주차 때문에 많은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되어 주고 많은 또이 불법 주차 때문에 또 주변에 교통사고 이런 것도 많이 또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또 야외 활동하고 또 오는 분들이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좌회전해서 경동을 해서 그래 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좀 아파트도 있고 상가, 뭐 이렇게 은행, 그리고 휴대폰 가게.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줄지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주행 영상을 또 한번 이렇게 또 찍어 촬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경 오염 때문에 디젤이나 디젤 경유차 이런 게또 이제 얼마 안 가면은 이제 이거 디젤 차량 그렇게 경유차 이런 게 디젤 경유차 이런 게또 차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게 아마 현대하고 현대하고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1톤 포터부터 경차가 생산이 안 된다는 거래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유차랑 중고차 값이 지금 많이 내렸다고 하네요. 왜냐면 요새 경유값이 저 서울이나 수도권 진로는 좀 휘발유 값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더 비싸가지고 아마 경유차 중고차 시세값이 중고차 값이 또 많이 내렸다고. 많이 또 내렸다고 합니다. 요즘 경차 설락하면은 많이 힘듭니다. 뭐 다른 차량이라도 뭐 그렇지만은 요즘 차량 우리 세차를 주문을 해도 많이 지금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왜냐면 요즘 반도체나 이런 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차량 만들어내는데 부품이 별로 없어서 지금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계양동이고요. 계양동 저 정면이 저기 대왕 삼풍동 대왕 드림하이츠 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기도 가면은 상가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예, 저쪽에 보면은 벚꽃들도 또 조금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보니까 벚꽃이 많이 일찍 피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벚꽃이 한 4월달이나 이러면 벚꽃이 피는데, 원래는 이상하게 조금 날씨가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 변동이 심하니까 벌써 3월 지금 중순인데, 3월 중심으로 3월 말다 돼가는데 벌써 벚꽃이 지금 또 조금씩 피고 피기 시작하네요. 오늘 그리고 또 주말이고 이래서 또 이렇게 집에 있으려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야외 활동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또 바깥 활동하고 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그래도 또 차량들이 많이 없네요. 아까 여기는 또 차량들이 조금씩 많이 보이던데, 그래도 오늘 교통량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또 차량들이 많이 더 보이지 않겠나 싶네요. 예, 여기는 경력을입니다. 경력이고 주유소가 있네요. 경산역에도 기름값이 거의 뭐한 2,000원대 뭐 이렇게 정도 하는 주유소가 또 많이 있습니다. 2,000원대, 1,900원대, 그거보다 조금 흐르면 뭐한 1,800 얼마 정도 하는 것도 있고요. 있지만은 뭐1,800 얼마 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거의 뭐 1,900원, 뭐한 2,000원대 이렇게 그리고 서울이나 이렇게 서울 수도권 쪽으로는 휘발유 값보다 경유값이 더 비쌉니다. 휘발유도 2,000원 뭐 2,000 뭐한400 얼마 정도 하고요. 경유도 뉴스에 보니까 경유도 보니까 뭐한 2,000 한2,500 얼마 정도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기 휘발유 값보다 경유값이 더 많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요. 좀 신호가 바뀌어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차가 안 간다고 뒤에서 자꾸 크루션을 빵빵 누르는 거 보니까 조금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 뭐 조금 양보 이런 게 양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벌써 벚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건너편이 경산경찰서입니다. 경산경찰서이고요. 그리고 바로 반대쪽은 또 남해지 공원입니다. 남해지 주수지입니다. 남해지 주수지고요. 그리고 이 문화센터 있고 또 경산시보건소 그리고 또 경산시청 이렇게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경산시청 내글입니다. 시청 내글이 예, 경산시청 내글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경산 저 시내에 다 와가네요. 시내가 다 와가니까 여기는 또 그래도 차량들이 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경산시청 별관입니다. 별관이고요. 진짜 밖에 바람이 조금 제비 불고 있네요.
예, 이제 저는 이어서 일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나중에 또 다시 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나가실 때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눌러주시고 또 좋은 댓글 그리고 응원 메시지 그리고 또 좋은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